네, 출발 증시 현황 이어집니다. 오늘은 김민수 대표 모시고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지난주부터 좀덜 오른 것들을 보자라는 이야기를 대표님 계속 해주시고 계신데, 네.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로 저희도 뭐 잠깐 언급을 했었던 네. 음식료 업종에 그럼요? 대한 네. 네, 이야기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올해 뭐 한 초중반까지는 굉장히 좋았다가 그렇죠. 지금은 뭐 영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청개구리는 아닙니다. 네. 일단 주도 업종이 뚜렷한데 그 뭐 반대 굳이 뭐 그런 쪽을 찾아가자라는 쪽은 아니고 네. 시장의 여러 각도를 다 함께 비교해보고 그래도 투자 기회가 없나라는 쪽에 대해서 무게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다는 점에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주도 업종들은 다른 분들도 너무 많이 얘기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예, 제가 거기서 같이 그 얼굴 디밀고 얘기할 것보다는 차라리 좀 소외됐는데 예, 네, 그런 쪽에 대한 변화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먼저 음식료 업종이 지금 코스피 대비 얼만큼 소외되고 있느냐를 봤었을 때 한눈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수는 이만큼 갔습니다. 네, 11월 달 이후부터 이만큼 갔는데 음식료 업종은 반대로 가고 있죠. 오히려 정체 또는 뭐 전혀 시장에서 부각을 못 받고 있는데 지수는 가는데 내 종목은 안 가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이쪽이 아닐까요? 지난 네. 8월 이후에 완전히 이제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그렇습니다. 상황이네요. 8월 달부터 한 여름 때부터 그때 뭐 다들 좋다 좋다 할 때 그때부터 벌써 꺾이기 시작했죠. 네. 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많이 소외돼 있구나라는 쪽에 대한 흐름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동향을 봤을 때 왜 음식료 업종이 부진할까라고 보게 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로는 워낙 강세면은 당연히 수혜입니다. 어떤 곡물을 수입하는 입장 쪽에서 워낙 강세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워낙 강세가 이어진 속도보다 곡물가가 올라간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무리 싸게 환율의 수혜를 본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인 곡물이 비싼데 어떻게 어떤 가격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금 음식료 업종 입장 업체 입장 쪽에서는 제품 가격을 올려야 됩니다. 근데 올리는데 눈치를 좀 보고 있죠. 왜냐하면 가뜩이나 힘든데 가격 올렸다라고 또 원성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 가격을 올릴 구실이나 흐름을 좀 찾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게다가 중요한 게 과거 같은 경우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좀 부진했던 경기 방어에 대해서 많이 부각을 받았었죠. 경기가 힘들어도 꾸준하게 방어적인 성격에 돈을 번다라는 관점들인데 지금은 경기 민감주가 트렌드죠. 그러다 보니까 소외되는 측면들이 높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말씀하셨듯이 언택트 쪽에 대한 부각이 많았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면서 확진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에 보여줬던 모멘텀을 지금 그대로 또 안 갖고 있다. 과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간다라는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네 번째 같습니다. 올해 뚜렷하게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따가 실적들을 보여드릴 텐데 네. 성장은 컸는데 그럼 이 성장 속도가 내년까지도 이어갈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답을 못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 속도가 둔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성장은 합니다만 이 속도가 둔화됐었을 때 나오는 주가는 일단 아무래도 미리 선 반영됐다라고 봐요 보여지는 상황들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기관이죠. 이쪽에 대해서는 차익 매도세가 뚜렷한 흐름들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담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보면은 이게 그 코로나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네. 한 바퀴 다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 전에 보면 이제 K푸드가 네. 해외에서 각광을 받았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두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예. 그럼 만두 좋아하시나 보죠? 아니요. 네. 만두부터 딱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 그거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라면도 많이 먹고. 저는 라면 먼저 얘기했는데 네. 성향의 차이인 거 봅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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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흐름으로 왔을 때 일단 음식료 업종을 볼 때도 그래도 그동안 음식료 업종의 한계가 내수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 내수의 한계를 뛰어넘는 쪽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그래도 해외에서 성과가 나오는 업체들이 더 매출 기반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이 어디냐라고 봤었을 때 일단 올해 3분기, 그러니까 작년 3분기와 올해 3분기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그래도 해외 매출이 두드러지는 쪽은 CJ제일제당이겠죠. 매출의 흐름만 본다고 하더라도 네. 워낙 넘사벽이죠. 그런 쪽에서 작년도 좋았고 올해도 그보다 더 좋다라는 관점 쪽에서 CJ제일제당에 대한 성과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더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엔 삼양식품 같습니다. 특히 작년 3분기 대비해서 올해 3분기가 가장 매출이 뚜렷하게 좋아지는 쪽은 오히려 어떤 비율이죠. 늘어난 비율 쪽으로 봤을 땐 삼양식품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뭐 농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반응을 못하는데 특히
삼양식품 같은 경우 이번에 중국 광군제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작년보다 두 배 늘었네요. 네,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해외 매출에 대한 기반을 서서히 마련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삼양식품에 대한 흐름은 이제 중기적으로도 이런 좀 남들이 관심 안 가질 때 한번 좀 관심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 있습니다. 일단 바깥쪽을 보면 그러하고 네. 뭐 지금 데이터로 보니까 라면이 위에 있나 보네요. 그래서 라면 먼저. 삼양식품. 네.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음식업 중에서 가장 주목했던 게 그 가정 간편식 네. 별로 즐기지 않던 사람들도 이제 손을 댈 수밖에 없게 되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소비자들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요 파이가 한 단계 확대되는 커지는 것에 대한 기대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었는데 이쪽은 지금 어떤가요? 네, 저도 요리 좋아합니다. 네, 요리 좋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즐겨 만드는 요리를 좋아하는데 이제 지겹습니다. 네, 하다하다 애들이 또 세 명이다 보니까 그래요? 먹는 것도 장난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식까지 하루에 휴일날 세네 끼 챙기려고 하게 되면 힘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들도 그렇지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간편하게 요리할 수 없을까? 라는 관점 쪽에서 HMR 쪽이 커질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죠. 네.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벌써 이제 꾸준하게 성장하다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2020년도 이후부터는 2019년도 대비해서 한 앞으로 3년 뒤 가게 되면 두 배 정도 커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만큼 가파른 성장세가 나오는데 이를 바탕이 될 수 있는 쪽이 이 1인 가구에 대한 추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1인 가구 비율이 20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15%대 정도 됐었는데 지금 2020년도에 30%대 거의 두 배가 됐죠. 20년 만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추세가 가속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이 지표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교통 국토교통부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도 나오고 있을 것 같고요. 인구가 주는 게 아니라 가구 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주택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쪽인데 오늘 건설주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HMR 시장도 이렇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높다라는 부분들도 확인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실제로 종목 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 주요 그 기업들의 최근에 이제 이익이라든지 밸런스 동향 어때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적 관련된 동향을 볼 때 올해 많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고 그러면 내년도 이만큼 성장이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또 부각을 받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약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올해 대표적으로 CJ제일제당을 비롯해서 업체들, 대표적인 업체들을 봤었을 때 실적들이 적게는 뭐 20%대, 많게는 100% 이상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 증가가 뚜렷하게 나왔던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주가도 지금 소외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연초 대비해서 오른 상황입니다. 그만큼 뚜렷한 성장에 대해서 주가도 화답을 했는데 근데 내년에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올해 뭐 그렇게 두 자리 이상으로 강하게 성장하던 쪽이 내년은 좀 정체될 걸로 보여지고 있죠. 물론 지금 농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익됩니다.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안 좋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그에 따른 분위기로 봤었을 때는 성장이 일단 좀 정체되거나 좀 멈출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좀 소외되는 현상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른 만큼 PBR이나 PR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도 그렇게 완전하게 메리트가 좀 크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흐름들이죠. 그중에서 그래도 두각받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떤 실적 대비 지표가 그렇게 썩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계절을 역이용하는 전략을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통 맥주는 여름에 벌컥벌컥하죠. 네, 네 거기다 치킨과 함께 같이 먹는 대표적인 음료인데 겨울에는 안 먹죠. 맥주 이 추운데 이렇게 누가 벌컥벌컥 마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수기다라는 관점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내년 여름을 겨냥하고 지금 쌀 때 사두자라는 전략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 있습니다. 진 대표님은 약주 잘 안 하세요? 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시사철 먹기 때문에 여름이고 겨울이고 벌컥벌컥 잘 하는데 좋아하는 분들은 또 사게 잘 드시긴 근데 문제는 요즘에 이제 그 식당을 못 가니까 그렇죠. 식당에 가서 부어라 마셔라 해야지 며칠 쭉쭉 올라가는데 네. 요즘에 이제 뭐 사실 지금이 시즌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송년회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아무래도
위축되는 그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네. 집콕이 오래다 보니까 술 문화도 좀 바뀌어서 가장 많이 또 그래도 올라가는 쪽이 와인이고요. 아, 게다가 와인. 전통주. 네, 이쪽도 막걸리. 예, 막걸리부터 과실주가 집에서 홀짝홀짝하기 좋지 않습니까? 편의점에 전, 요즘 미니 와인 많이 팔아요. 저는 두 개 다 못 먹어요. 저는 그 두 개 다 두 개다가 딱 먹으면 금방 식이 올라와서. 네. 아, 그래. 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네. 하죠. 네. 저희 이제 사실 뭐 좋아지는 실적 반영해서 커지는 시장 반영해서 이미 초반에 많이 올랐었고 네. 지금은 이제 곡물가도 오르고 하는 상황에서 땡겨왔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를 봤을 때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타이밍 뭐 지금 들어가는 곳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일단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기 때문에 이 소외가 당장 변화가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말씀드렸던 뭐 환율이나 곡물 가격 이런 동향들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도 지금 내가 지금 시장에서 따라가는 매매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 그래도 진드가니 쌀 때 샀다가 또 내년에 대한 변화를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라고 생각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쪽에서 성과하는 회사들은 관심 있게 보자. 네. 이런 쪽과 함께 또 하나 그 HMR도 중요하겠지만은 음식료 업종에 또 기반이 될 수 있는 게 단체 수요겠죠. 급식 같은 경우. 특히 지금 같은 경우 뭐 학교도 애들이 안 가고 그런 상황이고 기업체도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단체 수요는 많이 줄어드는 상황들인데 음식료 업체 입장 쪽에서는 개인들이 한두 개 사는 것보다 이런 어떤 급식 업체들이 대량으로 구매하는 게 훨씬 더 매출의 네. 긍정적인 모습들이다 보니까 이게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적인 성수기도 한 번쯤 이용해보자라는 쪽에 대한 대응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종목별로도 봤었을 때 그나마 좀 눈에 띌 수 있는 게 뭐 풀무원 같은 경우 올해 실적도 괜찮았는데 내년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변화가 어떤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흐름들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도 단체 수요, 단체 급식 관련된 또 대명사의 회사죠. 근데 또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이 회사가 여행업도 있습니다. 여행이요? 예, 여행업도 있는데 지금 여행주 그렇게 올랐는데 이 회사는 전혀 반응을 못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하나의 움직이게 되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 있고요. 또 하나 의외로 수산주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에 3분기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사조 우양인데요. CJ씨푸드도 잘 나왔는데 그리고 어떤 수산주 쪽도 3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어떤 조류독감 관련된 쪽에 뭐 테마주 이런 쪽이 아니라 은근히 실적에 대한 기반들이 점점 더 마련되고 있다는 쪽에서도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살짝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뭐 지금 당장 좀 어떻게 해보자라는 게 아니라 일단 좀 지켜보자라는. 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서 내일 당장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금 분위기가 네. 그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관심 있게 두고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그 일단 코로나가 어떻게 이제 그 제어되는지를 좀 봐가면서 네. 접근을 해도 시간 좀 가지고 봐도 좀 아닐 것 같네요. 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